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유서부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사자가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집으로 가던 당나귀는 길가에서 사자가죽을 발견했어요. 이걸 쓰면 무서운 사자처럼 보이겠지? 당나귀는 사자가죽을 홀랑 뒤집어 썼어요. 아이고, 사자왕 아니십니까? 그러자 당나귀 본 동물들은 럽죽히 엎드려 절하고 먹을 것도 바쳤어요. 늘 놀림만 받던 당나귀는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불렀어요. 힝, 힝. 이 소리를 들은 동물들 모두 놀랐어요. 이건 당나귀 소리잖아. 벗겨봐, 우리들 놀리다니. 다른 친구들에게 거짓말이 들통난 당나귀는 혼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울에 빠진 염소란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여우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면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여우는 우물에 비친 꼬리가 몹시 흐뭇했어요. 하하, 내 꼬리는 정말 너무 멋지. 난 말씀. 그러다 발이 미끄러져 우물에 퐁당 빠지고 마주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우는 힘껏 애썼지만 우물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울 위에 찬 염소가 물을 마시어 여우를 보았어요. 여우가 거기서 뭐하니? 아이고, 시원하다. 목욕하고 있단다. 너도 거기 있는 바닥을 타고 내려와. 염소는 신이 나서 박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염소는 내려가고 여우는 올라왔어요. 여우야, 여긴 너무 깜깜해. 올라갈래? 바보 염소야, 너는 우물에 빠진 거야. 거기서 다른 애들이 올 때까지 푸시려. 여우는 깔깔대고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더 읽어드릴게요. 개미와 극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개미들이 담벼락바위만 입었어요. 하지만 극장에는 빈둥빈둥 녹이만 써요. 찌르르르 찌르르르. 너희는 뭐하니? 백자이가 개미에게 물어봤어요. 영차, 영차. 겨울 준비를 해야지. 와, 한여름에 겨울 준비를 하다니 너희 바보 아니야? 백자이는 개미들을 부르셨어요. 어느덧 입이 떨어지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식량을 모아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름을 내내 놀기만 했던 공장에는 모두 모아둔 식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이곳저곳 식량을 얻으러 다녔어요. 네, 오늘은 제가 3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